지금 우리나라의 운기 자체가,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지금 운기예요. 근데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더 심하대요. 더 심하.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저희 미리 보는 2023년 대박나는 띠가 조회수가 정말 잘 나왔잖아요. 제가 솔직히 올해 유튜브 성장률이 그 좋지 않았어요. 근데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르니까 기분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아했습니다. 편집자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내년의 운기를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찾는 것 같아서 2023년 구군은 좀 어떨까요? 군에서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저번 달에 이제 강원도 쪽으로 이제 기도 겸 이렇게 좀 다녀왔잖아요. 그때 이제 낙산사 가가지고 이제 용군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보고 들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뭐 올해도 뭐 이게 맨날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재난에 대한 이슈가 많았잖아요. 물난리, 불난리, 뭐 지진, 뭐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제가 솔직히 말했을 때 매해마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하늘들이랑 쟤는 뭐 구군 이야기면 뭐 재난 이야기만 뭐 입에 달고 사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 오래된 팬이라면, 골수 팬이라면.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운기 자체가,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지금 운기예요. 우리가 한 건물로 예를 치면은 이 건물 자체가 흔들리는 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흔들리는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따를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지금. 근데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더 심하대요. 더 심하. 우리 저번에 뭐 삼풍백화점 뭐 이런 사건 많았잖아. 그거 아시죠? 그 건축계 일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삼풍백화점 일어나고 그 후에 지은 건물들이 아직도 이렇게 튼튼하게 쓰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삼풍백화점 사건 이후로는 나라에서 굉장히 건물을 짓는 데 있어가지고 감시 관리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엄청 때려 부어서 건물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었던 건물은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튼튼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들이 좀 허술해졌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한번 크게 뻥 터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건물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슈가 가지게 되는 이유는 물, 지진이에요. 무조건. 물난리, 지진. 물이 집안을 약하게 하고 지진이 땅을 흔드니까 이 건물들에 대한 이슈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거기다가 화재 사건은 보너스야. 화재 사건은 보너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물에 대한 우리가 규격에 대한 것들이 소방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이게 더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에다가 인재까지 겸해지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 진짜 조심해야 된다. 아시겠죠? 관련된 업종 하시는 분들은 건물 지으실 때 좀 꼼꼼하게 좀 잘 지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노력을 항상 생각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미리 보는 구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 먼저 생각드린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 있는 게 국가라는 차원이고 국민들의 안정, 생명, 그런 경제권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좀 잘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개개인적인 국민적인 차원에서도 경각심을 좀 많이 가지시라는 차원에서 가장 먼저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아직 한두 달 남았습니다. 내년까지 잘 대비하셔서 내년에 이런 일 없기를 무탈히 기원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